안녕하세요.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 TV입니다. 오늘은 씨앗 파종기를 이용해서 들깨씨 파종하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파종할 들깨 씨앗입니다.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62구 트레이를 이용하는데 이 트레이에 상토를 넣은 다음에 옥수수 씨 넣기 할 때는 상토를 한 7장씩 쌓은 다음에 눌러줬는데 이 농약사에 가면 이런 누름판을 팔아요. 구멍을 뚫릴 수 있는 누름판을 파는데 요 눌러주면 구멍이 이렇게 짠하고 뚫려요. 그런 다음에 씨앗 파종기에 들깨 씨앗을 넣고 흔들어줘요. 그러면은 구멍 하나하나에 들깨 씨들이 들어간답니다. 그래,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눌러주면은 그 162구 트레이 그 구멍에 이렇게 들깨 씨들이 짠하고 들어간답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다두 번을 반복을 해주면 두 알이 들어가겠죠? 그 다음에 상토를 덮어주면은 씨 넣기는 마무리가 된답니다.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,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되고 피부 건강 또 심혈관 질환은 또 예방되고 뇌 건강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씨앗 파종기는 8월 30일경에 저희가 배추 씨 넣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랍니다. 계속해서 들깨 모종 자라는 모습과 들깨 정식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